끝. 끝.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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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앉아 이제. 응. 일 안 해. 어. 자, 한번 먹어보자. 그 고생을 한 굴국밥. 이거보다 든든할 수 없지. 비주얼 자체가 너무 맛있어 보여. 야, 우리가 직접 딴 굴로 밥을 와 먹을 줄이야. 굴짬뽕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에 한 10배 될 것 같아. 아유. 깊이가. 알 바가 아니죠. 아. 삶았는데도 움직이는 것 같아. 야, 드셔보세요. 와, 대박. 야, 대박이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진짜, 넌 감동이었어. 아, 야, 이게 고통이네. 웃었어. 먹을 때는 좋아. 신이 나. 먹으면 신이 맛있어. 나. 응. 애기 같아, 진짜. 야, 진짜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신났어.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게 좀 날아가네요. 아, 진짜 맛있다. 아, 훌륭하다. 아, 잘 드시네. 와,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나가서 이걸 먹을 수가 없잖아. 없어요, 이건 없어요. 어. 이건 없습니다. 인공의 느낌이 1도 없는 자연. 야, 시금치김치도 한번 드셔보시죠. 진짜로 맛있다. 해풍. 저기 이제 섬초라고 하죠, 섬초. 어. 야, 이거 어제 생선보다 맛있는데? 어? 와, 금치다, 금치. 시금치 금치가 맛있지? 맛있다, 이거. 충청도에 이런 거 없는데? 원래 전라도 시금치가 되게 유명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풍 맞은 시금치가 진짜 맛있는 거야. 너는 김치 사불 해. 시금치 김치 흙가 있고 뭐 대충 그냥 물에 그냥 씻고 갖고 그냥 뭐 응? 고춧가루 뿌려서 만들면 되지 뭐. 장동민의 시금치 김치. 아, 요거는 화제 될 것 같은데 시금치 김치. 대박이다, 난 처음 알았어요.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이거. 어? 준호 형도 약간 해풍을 맞아서 그런지 좀. 시금치 봤어? 시금치. 와, 본인이 직접 때리는 시금치 싸다고. 저것도 못 먹어. 와.